오늘 기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김기현 당대표 후보님과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오해가 있을까 봐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는 2015년도에 발족해서 현재 그 전국에 23개의 광역시도본부와 그리고 중앙에 25개 위원회를 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 약 4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당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고 당의 발전을 위해서 구성된 조직입니다. 지금부터 김기현 당대표 후보님에 대한 지지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는 향후 2년간 당을 이끌어갈 당대표로 김기현 후보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 당원들은 무너져가는 국가경제, 내로남불식 거짓과 아집으로 뭉쳐진 국정운영 등을 지켜보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기에 부단한 참여와 반성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정권교체를 이루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으로 적극적인 당정일치와 노력의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당대표라는 분은 끊임없이 대통령과 당을 저격하는 내부 총질로 당을 혼란의 늪에서 허덕이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반 지지도 하락까지 이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허구한 날 쌈박질만 하는 집안에 박수를 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개혁을 빙자한 비난과 진정한 개혁은 다르며 판단은 당원들의 몫입니다. 민주당을 향해 단 한마디 쓴소리도 투쟁적 행동도 전혀 없이 대통령과 당을 향해 각을 세우는 것은 그냥 비난일 뿐입니다. 당정은 한 몸이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당원들은 당대표 후보자 개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은 오직 어느 후보가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호흡을 맞추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 것이며 성공적인 윤석열 정부를 이루고 더 나아가 정권 재창출의 희망을 만들어낼 적임자인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된 TV 토론과 합동 연설의 주요 쟁점들을 보면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TV 토론과 합동 연설에서 대통령이 공천에 의견을 내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제로 던지면서 의견을 듣겠다는 타 후보의 답변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대표가 의견 듣기를 거부한다면 당청 간의 소통은 멀어질 것이고 결국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당대표로서 자기 세를 쌓기 위한 사천이 될 것입니다. 자객 공천 지역을 자신이 정하겠다는 것이 바로 사천의 반증입니다. 의견을 그대로 따르는 것과 의견을 듣고 참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이 네이밍한 윤핵관을 들어 비난을 되풀이하며 영남권 중진들과 당 지도부의 수도권 출마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소위 윤핵관들의 다소 정대제도 못한 행위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과연 천 후보는 윤핵관들이 대통령의 국정을 좌지우지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들의 휘둘릴 만큼 무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런 의식구조를 가진 당대표라면 당은 또다시 이준석 시절로 돌아가고 내부 총질로 국민의 지지는 바닥을 치고 말 것입니다. 더해서 수도권 출마로는
수도권 및 총선 참패의 악몽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총선의 참패는 중진의 험지 출마론에 밀려 중진들을 여기저기 땡빵식으로 공천한 것도 실패한 요인입니다. 당대표든 중진이든 수도권에 공천한다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출마를 준비해온 인사들은 어디로 보낼 것이며 그 보내지는 지역구의 인사는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인위적인 지역구 옮기기는 그 지역구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낙천된 지역 인사들의 적으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실전 경험 없이 팬덤으로 당선되는 당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 하나로 충분합니다. 우리 당원들은 이준석 전 대표를 선택해서 혹독한 대가를 충분히 치렀고 그렇기에 이준석 퀴즈를 원하지 않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의혹만으로 내부를 공격하는 행위는 더욱 위험합니다. 과거 당내 선거에서 지나치게 부풀리고 공격했던 사안들이 다음 선거를 실패로 만들었던 것은 이회창 전 총재의 선례도 있습니다. 반면에 김기현 후보는 다른 후보에 대한 공격보다 선거 후에 당내 화합을 위한 연대 포용 탕평에 연포탕 정치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당의 존망을 가름하는 중차대한 선택입니다. 당대표를 100%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이유도 외부 세력이 아닌 책임 당원들의 손으로 대표를 선출한 후 일치 단결하여 민주당과 투쟁하고 정통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자는 의미가 가장 클 것입니다. 당내 선거임에도 갈등과 혼란만이 넘쳐나는 현실을 보며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 누구를 선택한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 답은 국민의힘은 하나이며 당원도 하나여야 한다는 신념으로 당원 모두를 품어낼 수 있는 후보, 당원이 믿을 수 있는 후보는 오직 김기현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정 간의 협치를 이루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넘어 국민과 당원이 염원하는 정권 재창출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김기현 당대표 후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선언합니다. 2023년 3월 2일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임원 및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